네, 여러분들의 사연 있는 종목을 접수받고 그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동안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주주신문고.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수연입니다. 네, 앞으로 한 시간 동안 이데일리 TV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 대한 고민을 풀어드릴 텐데요. 한 주 동안 너무 속삭였던 종목들 아니면 그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답답해서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종목들 모두 다 좋습니다. 저희가 그 고민을 모아 모아서 이 시간에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주신문고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전화 02-3772-0263번으로 주셔도 좋고요. 다음은 문자 접수 방법입니다. 이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이데일리 TV 채널 유튜브 실시간 댓글 창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고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주신문고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학습을 책임진다는 주식 빨간펜 최영지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막막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되어주실 주식 내비게이션 임채욱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오늘 제가 1일 하루 진행을 맡게 됐는데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종목 상단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하지만 좀 기대했던 산타 랠리는 오지 않았는데요. 우리 전문가님들 이번 주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최영지 전문가님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산타랠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제는 시장이 급락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는데요. 이번 주에 시장이 이렇게 변동성이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첫 번째로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중앙은행 측에서 기존에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축소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죠. 일본에서는 이 기준금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단기 기준금리와 장기 기준금리가 있는데요. 단기 기준금리는 기존대로 동결을 했지만 장기 기준금리를 0.5%까지 인상을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이,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엔저 현상이 나타났는데 엔화 가치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원화 또한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죠. 지금 시장이 좀 어렵고 이러한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는 그런 업종들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항공주죠. 항공주들은 아무래도 리스 비용에 대한 부담감이 큰데 달러로 이거를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부담감이 컸는데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함에 따라서 이 항공주들이 그동안에 이 부담을 겪었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항공주라던가 아니면 금융주들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급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여전히 고용 지표가 강력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고용 지표에 대한 내용들도 꾸준히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에 이 부각이 됐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기기와 관련된 섹터인데요. 중국에서 리오프닝,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됐죠. 이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약품 사재기 이슈 때문에 의약품과 관련된 제약주들이 부각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에서는 의료기기가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시장 점유율 중에서 70%에서 80%가량이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수입을 하는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중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헬스케어 기기와 관련된 것들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이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는데요. 이번 주에는 메가 ECS가 상한가에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료기기와 관련된 기업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제약주를 비롯해서 의료기기와 관련된 것들이 이 시장에서 순환이 돌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위드 코로나가 시행이 될 때 3개월에서 6개월가량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성이 나와줬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만큼 제약주라던가 의료기기와 관련된 종목들도 순환이 도는지 꾸준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시장 긴축 우려감과 함께 시장의 변동성이 커서 다소 어려웠지만 이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항공주와 금융주를 눈여겨보고 또 이번 주 시장을 견인했던 섹터로 의료기기 섹터였다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욱 전문가님의 이번 주 리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나올 악재는 경기 침체 장기화가 유일하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일부 저점 반발 매수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한 주였었는데요. 사실상 연준을 비롯한 중앙은행들의 고강도 긴축이 지속이 되면서 중국 코로나19 급증 우려가 발생을 했고요.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증시는 전반적으로 부담을 받는 모습들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존 2019년도 미중 무역 갈등이 있었던 한 해 가장 저점인 1900포인트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정보 분석 업체에 따르면 중국에서 100만 명의 감염자와 5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최근에 국내 증시에서는 감기약과 그리고 의약품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고요. 보다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비대면 진료 관련주들은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중국의 팬데믹, 이제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경기가 상당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지만 사실 유럽과 한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위드 코로나 전환을 했었을 때 이제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중국 대비해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숫자가 몇천에서 많게는 몇십만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의 증상들이 결국 약해지면서 실내 마스크 해제까지 국내의 경우에는 거론이 되고 있는 만큼 당장 중국 코로나 확산에 이 공포감에 포커싱을 두기보다는 겪고 있는 진통이 끝난 이후에 보여줄 수 있는 강한 회복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전통적 인프라 법안을 중점적으로 중국은 디지털 인프라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룬 만큼 5G와 디지털 트윈 쪽 해당 섹터군들의 관심들을 높여 나가시면서 대응을 할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 회복세에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섹터, 예로 5G 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이번 주 시장 리뷰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분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 사연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723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대한유화이고요. 매수가가 19만 9천 원이고 비중이 좀 높습니다. 45%인데 이 종가 기준으로 대한유화 어제 16만 9천 원으로 좀 손해를 보고 계신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최영재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석유화학 업황 자체가 지금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을 오랫동안 받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비중이 45%라는 거는 비중이 비교적 큰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비중을 덜어내야 될지 아니면은 수익권까지 갖고 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저는 1차적으로 본전까지는 끌고 갈 수 있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은 차트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이 대환유화의 차트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장기 이동평균선인 120일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하락 추세가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120일선 구간을 상향 돌파를 한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가 자체가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봤더니 최근에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판단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이번 4분기에는 영업이익 적자가 축소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 부채 비율도 낮은 편이고 유보율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개선을 해나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전 구간까지는 절반 정도 매도하는 전략으로 손실을 축소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목표가를 정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9만 9천 원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은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이 꽤 나와주고 있는데요. 기준선 부근이죠. 기준선 부근까지 매물이 비어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23만 원 선인데요. 그 다음 목표가는 일단은 본전 19만 9천 원 구간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 전략은 23만 원 구간대에서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를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자면 매물이 이 14만 원 구간대 밑으로 내려갔을 경우는 매물이 비어있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원 손절가로 잡아드리면서 이 전략대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본전 구간에 오면 절반 정도 매도를 해서 손실을 축소해보는 방향을 추천해 주셨고요. 다음 목표가로는 23만 원 제시해 주시고 또 손절가는 14만 원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문자 사연입니다. 8301님께서 보내주셨네요. LG전자 매수가 13만 6천 원이고요. 비중은 30%입니다. 역시나 LG전자 작년 12월 이후로 좀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임채욱 전문가님, 시청자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먼저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로 나와 있는 13만 6천 원의 경우에는 과거 2021년도 단기적으로 지지 구간으로 작용을 했었던 구간인데요. 해당 구간에서 박스권을 이탈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바로 손절로 진행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들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손절을 하는 부분들은 가격에 대한 이탈들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 이제 가전제품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3년도 1분기와 2분기가 지난 이후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더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적 부분들에 대한 회복세를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LG그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애플카 이슈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줬었어요. 그래서 애플카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인 이제 이파워트레인 그리고 LG이노텍, LG마그나 등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그다음에 상단 구간, 기존 구간까지 노려보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확대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 기조와 함께 실적 회복 개선도 기대가 되고 또 LG 관련 애플카 이슈도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역시나 추가 매수로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인데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예.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셀트리온 제약요. 네, 매수가랑 비중도 말씀해 주시죠. 예, 6만 9천 원에 28%요. 네, 그럼 제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영재 예.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님의 셀트리온 제약. 매수가 6만 9천 원에 비중이 28%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제가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일단은 예. 지금 약수익권일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목표가가 궁금해서 전화를 하신 걸까요? 예. 아, 네, 그러면 목표가와 관련된 부분들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것들 제가 샅샅이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은 예. 지금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수 타점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혹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아, 11월 때요. 11월 10일 경에 매수했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왜 혹시 매수를 하신 걸까요? 이 셀트리온 제약이 성적이 뭐 괜찮다 그런데 혼자 말로 네. 개인의 말로 그런데 네. 확실히 모르고 또 앞으로 또 진지서이 뭐 괜찮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네. 왜 될까 싶어서 선생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저는 9만 원 보고 혹시나 9만 원까지 안 가겠나 싶어가지고 매수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비중도 예. 지금 긍정적이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매수 예. 타점이 좋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제약바이오 예.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정을 되게 예. 긴 시간 동안 받았는데 그렇다는 거는 조정을 받았다는 거는 저평가 구간 그리고 싼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봤기 때문에 제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예. 연
초에는 주로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아마케어도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등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적어도 단기적인 관점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 자체를 굉장히 잘 잡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국 쪽에서 최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을 함에 따라서 제약주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익권까지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제가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이 종목 자체가 조금 큰 종목이기 때문에 무게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월봉을 보면서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조정을 정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윗부분에 매물이 점차 많이 쌓여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위부터 계속해서 매물이 쌓입니다. 위에 매물이 많다는 거는 주가가 상승을 하는 데 있어서 매물을 소화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는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종목 일단은 수익 극대화 전략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1차 목표가부터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일단은 1차 목표가를 11만 원 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구간을 보면은 최근에 2년 동안 매물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구간에서는 매물이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대에서 주가가 돌파를 했을 때 좀 움직임 자체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고 11만 원 선 구간까지 왔을 때는 저항을 받으면서 주가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1만 원 선을 일단은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이 11만 원 선이 과거에 이 구간까지 왔을 때도 저항을 받았던 구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만 원 선을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혹시 손절가도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손절가는 제가 사실은 네. 마음속으로 이제 주식을 몰랐는데 9만 원 가도 아주 고맙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동안에 이 바닥권 구간이었던 5만 2천 원 구간대 이탈을 하면은 잡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낙폭을 줄여가면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그런 캔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11만 원 선까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 많이 됐어요. 선생님 네. 말씀 아주 참고로 많이 듣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시고 항상 몸 건강하게 지내세요. 예. 네, 시청자 현재로 수익권이지만 더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으로 연초에 제약바이오 일정들도 많이 있고 또 중국 코로나 확진자 증가 추세로 다시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더 목표가로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카카오요. 네, 카카오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7만 3천 원에 30% 있습니다. 네, 제가 바로 인체호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요즘 카카오 올해 좀 많이 힘든 종목인데요. 매수가 7만 3천 원에 시청자님 비중 30%라고 하십니다.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매수가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다행인 게 이제 기존에 이제 상당히 고점 구간과 비교를 해봤었을 때 이제 크게 막 물렸다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별도의 실적으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도 상당히 실적 부분들이 나쁘지 않게 잘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라는 종목은 이제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라고 하신다면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다만 지금 현재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평선들이 역별로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플랫폼 관련주들 그리고 디지털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힘을 쓰지 못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통상적으로 현재 같은 시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래 성장주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장기적인 시기열로 보시되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 매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저항 구간대가 지금 현재 3만 5천 원 구간대예요. 그래서 3만 5천 원 구간대를 지지를 받고 난 이후에 반등 구간까지 나와주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4만 원대에서 3만 8천 원 구간대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1,800,000원 정도까지 봐갖고 거기서 투매를 하라고요. 지금 추가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인 낙폭들이 나와줄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예. 하방 구간으로 빠지는지까지 충분히 여유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될까요? 기존에 있었던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한다라고 했었을 때 최종 목표가는 이제 8만 원 구간까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확인이 되는데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었던 경우에도 상단 구간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때 21선이라든지 유의미한 이동평균선을 중심적으로 타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해당 구간에서 매도를 결정하실 때는 유의미한 지표를 이탈한 경우에 매도하시는 게 제일 바람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 종목 상담도 진행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문자 사연이 와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884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 SY, 매수가는 4,900원에 20% 비중인데요. 11월 정도 초경에 좀 상승 추세가 붙었을 때 사신 것 같아서 지금 약간은 손실 구간인데요. 우리 최영재 전문가님, 시청자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매수 타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매수 타점이 아쉽기 때문에 적어도 손실을 줄여갈 수 있는 그런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SY는 재건과 관련해서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던 종목인데 일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동안에 올라왔던 추세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이렇게 가파르다는 거는 그만큼 급락이 나왔을 때 조정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 구간에 매도가를 잡아본다면은 그동안에 이 추세가 꺾였던 구간에서 매도가를 잡았어야 됐는데 이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손실까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절가라던가 아니면은 약수익이라도 챙겨갈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갭이 만들어진 구간이 나와줍니다. 갭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주가는 이 갭을 메우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 구간까지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갭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갭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그 전에 이 캔들 차트가 모여있는 구간까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이 중장기 이평선이 모여있는 3,700원 구간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 구간대까지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시는 편이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본전 구간에서는 절반을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점 부근에서 거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일단은 절반을 매도를 해서 좀 손실을 좀 축소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수익권까지 가져가고 싶다 하시다면은 고점 부근이죠. 고점 부근이 5,300원 구간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 성향을 띠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경향도 있고 그리고 또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채 비율도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방향으로 손절가 잡아드렸고 그리고 최대한 손실을 줄여가기 위해서 본전 부근에서 절반 매도 그리고 고점 부근에서 나머지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실 매수 가격이 컸기 때문에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손절가 3,700원 구간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본전 구간이 오면 절반 정도 또 매도를 하고 또 고점이 올 경우 다시 한번 절반 매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 문자 사연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528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명 네온테크이고요. 매수가 4,675원에 비중은 10%입니다. 네온테크도 현재 손실 구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 타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다행인 점은 지금 비중이 10% 수준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 이제 관련주로 엮여 있는 부분들이 이제 UAM 관련해서 미래형 모빌리티 사업 등의 상당히 테마에 많이 편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UAM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가적으로 계획을 잡고 해당 드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충분히 지켜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대에서 단기적으로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하락에 대한 전망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특정 가격대에 접근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하방 구간에서 3,000원 구간대와 그다음에 2,100원 구간대 이 두 가지 구간이 상당히 유의미한 구간인 만큼 해당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상단으로 올라와 줄 때 반등까지 확인하시면서 해당 구간에서 비중 확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 사연 이어가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전화 연결도 되어 있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이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네이버. 네. 26만 원에 40%요. 아, 네. 앞으로에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응 전략에 궁금하신 거죠? 예, 예. 추가를 해야 될지 지금 시점에서. 네. 그게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네, 제가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네, 최영재 전문가님, 예. 네이버 우리 시청자님 26만 원에 매수하셨고 좀 비중도 꽤 큽니다. 40%인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우선 지금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큰데요. 예, 혹시 예. 추가 매수까지 염두에 두시는 걸까요? 예예 예, 맞아요. 아 그렇군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이 이렇게 크면은 추가 매수를 최대한 권해드리지는 않지만 네이버 같은 예. 경우에는 대형주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보신다면은 그것까지도 예. 제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예. 네이버가 지금 26만 원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 예. 손실 구간입니다. 손실 구간이고요. 예. 네이버는 혹시 어떤 관점에서 매수를 하셨을까요? 제가 좀 네이버를 좀 좋아해가지고 아, 네. 원래는 이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했는데 물타기를 두 번 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예 예, 아, 그래가지고 네. 지금 26만 원에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예. 네이버가 왜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예, 예.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예. 이런 기업들은요. 예, 예. 기준금리가 예. 인상이 됐을 때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조정을 지금까지 받아온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이 추세가 전환이 될지 그거를 또 살펴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를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이버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워낙 대형 주기도 하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들이 워낙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어떤 큰 네. 이슈가 있어야지만 움직이는데 네이버가 가장 최근에 컸던 이슈가 뭐냐면은 포시마크라는 이 중고 플랫폼 사이트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포시마크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중고 시장에서 있어서는 되게 큰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도 반대로 이 포시마크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구하냐, 부담감이 큰 거 아니냐 이러한 그런 우려감도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큰 모습인데 이게 인수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확정이 된 부분이 있다면은 주가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이슈를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예. 대형주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월봉상으로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보면 회색깔 구간이 120월선이에요. 예. 중장기 입평선인데 예. 이 구간대에서 보시면은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음봉 다음에 예. 양봉이 나오면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지만 예. 탄력 자체가 지금은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당분간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 예. 추가 매수를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면은 18만 예. 원선 있잖아요. 이 구간대.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매수 지금 어제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17만 원에서 18만 원 정도를 이탈을 해서 조정을 받게 된다면은 그때부터 예.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17만 원 구간. 16만 예. 5천 원 구간. 16만 5천 원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매수 단가가 낮아지게 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은 기존의 매수가 26만 원 선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예, 네. 예, 그렇죠. 저도 이제 17만 원 초반대나 16만 원 중반대나 이러면
그래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전번에 한번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못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다시 예, 또 기회 왔을 때 추가 매수 타점 예.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이버에 대해서 16만 5천 원 구간에 추가 매수를 추천해 주시면서 매수가였던 26만 원 선이 온다면 전량 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반가워요. 종목이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고민하신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대아티아예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5,500원인가 6,000원인가 했는데 비중은 60%가 돼요. 다시 불타고 불타고 처음에 7,010원에 샀었어요. 네, 제가 바로 전문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좀 비중도 크고 손실 구간이어서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임채욱 네. 전문가님 대아TI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이제 대아TI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이 대아TI가 아니 어제는요 네. 공시가 떴더라고요. 공사가 있다고 15억이. 근데 이렇게 오르지도 않고 이러네. 지금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성격이 가장 짙은 부분들이요. 북한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22년도 네. 초반에 들어서게 되면서 정권 교체가 일어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소멸이 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네. 실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2020년도와 2021년도 대비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다 할 만한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개인적으로 조금 이 대아TI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 시기열에서 가져가셔도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아, 최근에 네. 이제 상당히 이제 글로벌적으로 시장이 상당히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이러한 네. 경우에 이제 국가들 쪽에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국책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국내 쪽에서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수도권 GTX 관련 이슈들이 있었었고요. 이제 해외 쪽으로 본다 그런다면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까지 같이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전철 확장 사업과 사우디 고속철 구매 사업 기대감으로 인해서 철도 테마가 다 같이 상승해주는 모습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주가 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5,500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상단권까지 도달을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홀딩하셔서 끝까지 지켜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중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60%대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비중이에요. 그래서 해당 비중을 이제 추가적으로 확대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여유 있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감사해요. 기다려도 괜찮겠구만, 실적이랑요. 네, 실적도 나쁘지 않고요. 조금 성장성 부분들은 약한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꾸준하게 영업 흑자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아TI에 대해서 국책 사업 지원 같은 이슈도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올라온 일인데요. 네, 인천 여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코오롱 인더 종목명 매수가는 46,800원에 비중은 20%입니다. 네, 최영주 전문가님, 인천 여사님의 코오롱 인더 좀 손실 구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코오롱 인더 지금 매수 가격 자체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코오롱 인더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사업과 관련된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점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46,800원 구간대에서 20%가량 보유를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손실폭 자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편이에요. 제가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 종목은요, 화학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 뭐 패션이라든가 의류 쪽으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의류나 아니면 패션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겨울이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많고 워낙 진행하고 있는 사업도 많기 때문에 재료가 많은 종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이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4분기 실적 예상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천억 원가량 증가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0억 원가량 증가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줄 가능성이 높다. 또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사업보고서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을 보시면 좋은데 이 종목 같은
같은 경우에 실적이 개선이 되는 게 뚜렷하게 나와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긍정적이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상 차트로 봤을 때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아왔어요. 121선 구간에서 밀리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 최근 들어선 어느 정도 낙폭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거래량이 그동안에 좀 부족했기 때문에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나와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걸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월봉상으로 같이 볼게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 그동안에 음봉이 계속 나와주다가 십자형 캔들이 나와주게 되면서 추세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시그널이 나와주고 있고 이 구간대에서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걸로 봤을 때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매물이 많이 쌓여있는 구간이 5만 7천 원 구간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에서 그동안에 저항을 받았던 모습들이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저항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5만 7천 원 구간으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롱 인더에 대해서 매수 타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는 겨울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실적이나 사업 기대감과 함께 목표가로는 5만 7천 원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유튜브인데요. 고재관님께서 올려주셨고요. 종목명 녹십자 홀딩스, 매수가는 18,500원에 비중은 12%인데요. 네, 임채욱 전문가님, 우리 녹십자 홀딩스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차트상으로 녹십자 홀딩스 상당히 매수 타점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을 할 때 코로나 구간 때 이제 팬데믹 구간 때가 우리가 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당 구간에서 바로 이제 접근했다라고 매수를 하지 않으시고 이제 반등 포인트 나와주는 구간 때에서 매수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나쁘지 않은 접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어떤 추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분홍색 선, 5월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상단 구간에서 안착하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는 10월선, 20월선으로 이제 순차적으로 저항을 맞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10월선과 5월선이 밀집해 있는 만큼 해당 구간에서는 충분히 상단 구간으로 돌파해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연말과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바이오 관련 제약 관련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만큼 해당 이슈들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상단 구간에 막혀 있는 구간대가 2만 1천 원 구간대와 2만 3천 원 구간대예요. 그리고 2만 3천 원 구간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서 20월선이 내려오면서 해당 구간에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서는 반매도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비중을 재확대하는 형식으로 공략이 여러 차례 가능한 종목이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녹십자 홀딩스에 대해서도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매수 가격 역시 괜찮고 또 제약바이오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도 이어가겠습니다. 네, JJ님께서 올려주셨네요. KMW 매수가 43,000원에 비중 10%인데요. 네, 최영지 전문가님, 지금 좀 손실폭이 많이 큰 것 같습니다. KMW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손실이 굉장히 큰 것 같고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어서 추가 매수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라던가 LED 관련된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낙폭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다가 지금 실적을 보면은 영업이익도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실적 개선이라던가 아니면은 기업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야지만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4만 3천 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만 8천 원 구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주가가 최근에 그동안에 조정을 많이 받다가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어제는 아무래도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마감을 한 모습이지만 이 구간까지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도 60일선이라는 또 지지 구간이 한 차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60일선 구간인 2만 6천 원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는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구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비중 확대보다는 계속해서 이끌어가면서 수익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전략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4만 3천 원 구간이 매수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월봉상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모아지려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고 20일선이 60일선을 하향 돌파를 했죠. 여전히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아까 제시해드린 그 추가 매수가 이전까지 내려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비중을 확대하지 마시고 본전 구간에서 전략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기준금리 인상이 여전히 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을 막 크게 챙겨가고 그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손실을 줄이는 방식을 제가 제시를 해드린 건데 참고를 하셔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MW에 대해서 2만 6천 원 선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의 타점으로 의견을 주셨고요. 만약에 반등을 해서 4만 3천 원 본전 구간이 오면 전량 매도를 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사연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사연으로 와 있습니다. 네, 88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일양약품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 고민이 많은데요. 매수가는 2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은 20%입니다. 네, 임채욱 전문가님, 일양약품 어떤 전략을 이용할까요? 네, 일양약품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봤었을 때 이제 방금 봤었던 종목군과 동일하게 하방 구간에서 상당히 나쁘지 않은 매수 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비중 같은 경우에도 20%이기 때문에 이후에 반등 구간에서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 치고 지금 현재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와주고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일양약품의 경우에는 리스크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하기 어려운 리스크인데 오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기존의 코로나19 치료제 허위 발표 혐의로 수사가 진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양약품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대에서 추가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해당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해소가 된 이후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좀 천천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서 추가 매수나 비중 변동 없이 단기적으로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 이후에 만약에 나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부담이 된다라고 하신다면은 다른 구간에서 수익 보신 분만큼 비중을 조금씩 덜어나가시는 전략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자 사연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시장이 안 좋아서 그런지 오늘 종목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5537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삼성 SDI 매수가는 67만 원이고요. 비중은 25%입니다. 네, 역시 삼성 SDI도 요즘 힘든데 우리 최영지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삼성 SDI 종목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워낙 2차전지와 관련된 섹터들이 이 관련된 섹터들이 IT와 관련된 섹터들이 워낙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조금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일단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0일선을 하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어느 정도는 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는 비중
수익을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보다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 위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일단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막 큰 폭으로 개선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아무래도 지금 손실 자체는 크지는 않네요. 손실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월봉으로 봤을 때도 추세가 지금은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 기준선 부근 보이시죠? 기준선 같은 경우는 지지와 저항선 역할을 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때 저항 라인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한 3년 동안의 매물대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기준선 구간에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55만 원 구간선, 이 구간대까지 매물이 쌓여있지만 이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일단은 좀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기존의 매수가 부근까지 일단은 전량을 매도하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대 구간이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이것도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올해 2022년의 마지막 주인데요.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먼저 최영재 전문가님,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다음 주에 배당락일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29일까지 개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28일에 배당락일인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는 날이기 때문에 고배당주 위주로 급락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배당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한 종목이라면 변동성과 대비를 해서 매도 타점을 잘 잡아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중장기 관점으로 들어간 그런 종목이라면은 오히려 이때 배당락일에 주가가 급락을 한다거나 그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추가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연초에는 제가 헬스케어라든가 제약바이오 관련된 일정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달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이 이슈, 이 일정이 있기 전에 관련된 종목들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의 기회라든가 아니면 투자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기업 성장에 있어서 도움이 되고 굉장히 큰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SD 바이오 센서가 처음으로 이 행사에 참여를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그 밖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등 대형주들도 참가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또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 또 해당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국내 20여 개 기업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기에 참가하는 기업들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업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확인을 하시면서 단기 전략으로 세워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락일과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임채욱 전문가님의 다음 주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존의 시장을 바라보던 관점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파월 의장과 블러드 연준 총재의 고강도 긴축 유지 발언으로부터 우려되는 경기 침체, 그리고 중국 코로나 확산 등으로 인해서 증시의 하방 압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1900선까지 도달하게 된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해당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과거 미중 무역 갈등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팬데믹과 같은 예상치 못한 강력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의 기간은 상당히 짧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기회가 공포에 가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시나 혹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 휘둘리기보다는 밸류에이션 중심적 평가해서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한다면은 2023년도 오히려 파월은 기회였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글로벌 이슈로 좀 증시의 하방이 있지만 그래도 저점을 다지는 구간이고 종목별로 이슈로 함께 살펴보자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다음 주 시장 전략까지 미리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상담과 함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의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주주신문고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주주신문고 내년에도 더 새로운 프로그램,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난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